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2 2023-24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천과 부산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강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부천FC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3-4-3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이주연 골키퍼가 올 시즌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겠고요. 백스리 서명관, 닐손 주니어, 이동희, 지난 경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드필드진 김선호, 카즈, 조수철 선수 그리고 유승현 선수가 되겠고요. 전방에는 쓰리톱 이정빈, 이의형 그리고 김호람 선수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3-4-3 전형입니다. 구상민 골키퍼, 쓰리백은 김상준, 민상기, 조희재 그리고 미드필드진 어정원, 정원진, 라마스, 박세진 선수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전방에는 쓰리톱 박동진, 김찬, 프랭클린이 출전합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2 2023-24라운드 경기 부천과 부산의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지금 첫 볼 바운드 보셨죠? 지금 바운드 보셨죠? 네네.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공이 떨어지고 거의 굴러가지 네. 않아요. 선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라운드 컨디션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순두부 터치, 순두부 트래핑이 나옵니다. 네네. 실수 장면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유리한 건 공격수예요. 이런 건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뛰어졌습니다. 공을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슈팅! 벗어납니다. 아, 영리했습니다. 부산의 프리킥.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에디! 벗어납니다. 그리고 착지하고 난 이후에 프랭클린 선수가 쭉 미끄러져서 골대까지 들어갔어요. 네. 압박해줍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왔어요. 기회입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벗어났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길게 뛰어줍니다. 위에 중앙 쪽. 야, 이거 세컨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헤딩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헤딩! 잡힙니다. 통산 전적으로 봐도 10승 8무 7패로 우세했고요. 자, 그대로 오른발 슛!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올려줍니다. 리어 퍼스트! 골키퍼 펀치! 세컨볼! 그리고! 아, 혼전 상황이었는데 네. 이주연 골키퍼가 마지막 순간에 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보내주는데 여기서 구상민이 잡아냈고요. 자, 왼발로 빠르게 킥을 보내줬습니다. 이거 살아났습니다. 네, 볼에 걸리면서 라마스에게 공이 연결됐고요. 왼발로 올려주는데 이거 닐손이 오호. 자, 지금 라마스의 킥이 닐손 주니어의 몸에 맞고 나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물 컨트롤 되면서 머리 쪽에 정확히 맞았군요. 지금 라마스도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닐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경합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경쟁자이지만 어쨌든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브라질리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닐손은 피치 밖에 좀 확인을 받고 있고요. 스로인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프랭클린이 백헤드로 떨고 줬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K리그2 24라운드 부천FC와 부산 아이파크의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24라운드 맞대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부산, 오른쪽에 부천입니다. 경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부산의 프리킥 그대로 오른발 슛! 골대입니다! 세컨볼 거둬냅니다. 이거는 이주현의 선방이네요. 벽을 살짝 넘어가는 정원진 선수의 킥이었는데요. 너무 잘 감았거든요. 지금 정원진도 네네. 됐다 싶었을 겁니다. 이거 이게 이주현 선수의 슈퍼세이브에 걸렸습니다. 던져졌고요.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세컨볼 라마스가 잡았습니다. 투시 있게 김호영 선수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라마스 올려줍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예. 자, 코너킥 다시 올려줍니다. 자, 떨어진 공 그대로 프랭클린! 부산의 프리킥.
길게 올려줍니다. 헤딩 세컨볼은 왼발 슈팅! 이건데요, 이건데요. 이야, 라마스가 지난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던 장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주현 골키퍼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올려줬고요. 세컨볼 일단 카즈가 잡았고요. 다시 오른쪽 연결 박형재 왼발로 뛰어줍니다. 하지만 끌어내는 부산 다시 카즈입니다. 박형진 다시 한번 크로스헤딩 벗어납니다.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 처리 뒤쪽에 카즈가 잡았고요. 다시 오른쪽 자 또 한 번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구상민 구상민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이우영의 회심의 헤더였는데 구상민 선수가 이거 정면으로 오는 공을 절대 놓치진 않죠. 아. 날아옵니다. 바포스타트! 자, 이 공! 아, 일단 예. 손 주니어 머리에 맞고 그 이후 상황 대단한 혼전이었는데 마지막 처리는 구상민 골키퍼 손에 공이 있네요. 여기서 크게 온 볼에 대해서 일단 닐슨 주니어 헤더 이후에 혼전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선수들이 많이 엉켜 있었습니다. 넘어져 있는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핸드볼이 아니냐라는 어필에 대해서 최상엽 주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영빈 감독도 걱정을 좀 내심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보답을 아직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박스 안쪽까지 보내봤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구상민 골키퍼! 이야. 엄청난 선방입니다. 아니 이건 풀스윙이었어요. 풀스윙. 예. 힘이 제대로 실린 풀스윙이었는데 아 이거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와 이걸 조금 더 아웃프런트에 걸렸으면은 완전 구석이었겠지만 와 그래도 구성민 선수의 반응 속도 보세요. 네. 교체될 땐 여름이 전방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패신 자 찔러줬습니다. 아 길어요 길어요. 하지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휘슬 소리와 함께 부천과 부산의 K리그2 24라운드 맞대결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네.